한국으로 오는 과정은 어땠어요? 한국으로 오는 과정은 너무 재밌었죠. 너무 신났었죠. 잘 사는 나라로 가니까 신나. 그쵸. 일단, 예, 두려움은 없었어요? 첫 해외여행이잖아요. 대박이다. 네, 어, 네. 그렇지. 네. 따지고 보면. 완전 스릴 있고, 막, 예. 일단 중국 대륙을 기차로 횡단을 이제, 동에서 서로 서남 쪽으로 이제 횡단을 와.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사실 뭐 언제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벗어난 것 자체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되게... 살 것 같았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저랑 같은 강씨고요. 평상시에 동생으로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성무라고 하고요. 네, 한국에는 2006년에 도착을 했고 지금은 IT 쪽에서 예,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시이고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같은 강씨인데 네. 북한에서 우리 보통 자기가 무슨 본인지 잘 모르잖아요. 무슨 그렇죠. 본이었어요? 아, 북한에 있을 때 본 같은 건 잘 몰랐었고요. 그냥 한자로 뭐 약간 이렇게 쓰는 예. 네. 그 정도만 알았지 어디 강이다 이런 건 잘 모르고 그냥 한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와서 무슨 강인지 알았겠네요. 네, 한국에서 무슨 강이래요? 그 한자를 이제 써보았더니 네. 이제 그 진주강이라고. 진주강. 네. 진주강 네, 본이 네. 저기 진주에 있잖아요. 네. 우린 갔다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응, 아버지랑 엄마랑. 네. 어쨌든 아, 반가워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 네. 근데 청진 하게 되면은 네네. 청진 엄청나게 크잖아요. 크죠. 네. 거기서 몇 살까지 사신 거예요? 살기는 16살까지? 네. 그래요. 네. 16살까지 사셨구나. 네, 맞아요. 그때 그럼 생활은 어땠어요? 생활은 거의 진짜 죽지 못해 살 정도로 어려웠죠. 네. 예. 네. 무슨 일 하셨어요? 그때 일단은 때. 그때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가끔 학교도 나가고 학교는 뭐 잘 다니면 한 달에 한 뭐 일주일 정도 그렇게 나가고 나머지는 석탄 장사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나무하러도 다니고 아이고. 그다음에 어머니하고 같이 옷장사도 하고 생계를 위한 생활전선에서 뭐 여기야 무슨 한국의 학생들이야 뭐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게 없잖아요. 아, 예, 그쵸. 근데 뭐 공부전선이 더 어렵지 않나. 맞아. 맞아요. 네네. 한국의 학생들은 공부에 완전 스트레스와 그 맞아요. 열정을 네. 쏟아부어가지고 공부 네. 때문에 힘들어하고 네. 북한의 학생들은 나무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네. 그런 차이가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부모님이랑 무슨 장사 하셨어요? 옷장사? 여튼 하는 것마다 다 망해가지고 네. 근데 옷장사만 성공한 거예요? 옷장사도 망했죠 결국에는. 근데 아유. 그나마 잘 됐던 게 그 옷장사 무산에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일본 기성품 예. 네, 그런 옷이랑 또 중국제랑 뭐 한국 상품이랑 조금씩 예. 그렇게 해서 청진에 가지고 나가서 윗돈을 고쳐서 팔았어요? 파는 네. 뭐 죽벌이 정도는 됐었죠. 죽벌이 정도? 네. 야, 그러니까 진짜 힘들게 사셨네. 네네. 그러면 중국 옷, 일본 옷, 네네. 우리 한국 옷 이렇게 네네. 세 가지가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어떤 게 제일 잘 팔렸어요? 당연히 한국 제품이 이제 이거고요. 네. 그쪽 사람들도 이제 한국 제품을 굉장히 선호하고 또 단가도 비싸요. 제일 잘 팔리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이제 한국에서 만든 뭐 메이드 인 코리아의 브랜드들이 예.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살려서 파는데 평소 때는 브랜드를 항상 그 살려둬요. 왜냐면 그 옷이 아무리 예뻐도 브랜드 값이 이제 그 전부잖아요. 그렇지. 그게 가치잖아요. 그래서 보통 때는 이제 그렇게 좀 어떨 때는 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끔 단속에 걸리면 그 압수를 당해요. 아, 뺏기는구나. 네네네. 여튼 한국 게 제일 잘 나가고 그다음에 일본 거. 일본 거도 나름대로 예쁘고 질도 좋기 때문에 네, 네. 좀 잘 팔리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거는 사람들이 이제 일회용품 취급하죠. 어, 잘 안 삽니다. 맞아, 맞아. 그렇지. 한국 거는 뭐 진짜 또 네. 어떤 한국 제품을 봤어요? 식료품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아, 식료품도 네. 그 저희 어머니가 잠깐 그 상점 같은 데서 일을 했었는데요. 상점에서 그때 그 미공급이 지나고 네. 돈주라고 하는 그 돈이 좀 많은 있는 사람들이 예. 약간 뭐 현금 제일 동포라들이 예. 예. 제일 동포라든지 중국 외국에 친척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뭐 장사를 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 돈주라고 하는데 예. 그런 사람들이 그 자기 사업체를 상점 같은 걸 운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 자체 공산품이나 없다 보니 그렇지.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예. 그 중에 김치 종류들이 예, 뭐 총각 김치 이런 김치들이 있었는데 그게 한국산이었어요. 근데 이제 총각 김치 먹어봤다는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한국이라는 그 마크를 그 봉투가 하얀색이었는데 하얀색 마카라니 딱 가리고 그렇게 들어왔었는데 제가 봤던 거는 보고 먹어봤던 거는 이제 그 총각 김치 먹어봤어요. 네. 그 비싼 걸. 네. 어머. 맛이 어떻을까요? 맛이 일단 상큼하고 굉장히 이제 맛있었어요. 아삭아삭하죠. 예, 예, 맞아 맞아. 네. 야, 총각김치를 또 먹어보고 네. 탈북을 하셨네요. 네. 저도 한국에 와서 알았는데 북한은 총각김치란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뭐 총각김치 처음에는 이게 왜 총각을 넣었나 그 되게 그랬었는데 먹어보니까 좀 무가 약간 좀 작은 네, 뭐 그런 무를 북한 김치랑은 맛이 확실히 다르죠. 예, 예, 예. 맛이 다르고 처음 먹어보는 그런 건데 네. 맛있는 네. 그런 맛이 잘 팔려요? 같아요. 잘 팔리죠. 예.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그쪽에서도 여전히 돈 많기 때문에 네. 그렇지. 잘 사 먹죠. 잘 사 먹는구나. 네, 네, 네. 아이고 한국 김치도 다 들어가고. 근데 그 왜 네, 네. 망했어요? 아 망한 게 그 나름대로 뭐 죽벌이는 하고 살다가. 네. 예. 거기에 한국 제품, 그러니까 한국 자켓인가 되게 좀 질이 좋은 고급 자켓이 하나 있었어요. 뭐 그때 당시 가치로는 한 좀 만 원이 넘어가는 예, 북한 돈. 네네네. 그런 거였고. 그다음 나머지는 일본 상품 얼마 해서 기껏해 이렇게 한복다리 정도였는데. 예, 예. 근데 그 청진에서 무산 사이에 거기 검사하는 데가 두 곳이 있거든요. 신참이라는 초소가 있는데 에이, 거기에서 에이, 거기에서 이제 단속에 걸려서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하는데 한국 제품이 그때 따라 어떻게 그 브랜드를 이제 메이커를 마킹을 좀 안 해가지고 그대로 한국 제품인 게 드러난 거죠. 아, 어떻게? 네, 그래서 한국 제품인 게 그때는 무조건 단속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한국을 파네? 불법 제품을 파네? 하고 다 전체를 몰수를 당해서 그래서 이제 미천 다 까먹었겠네? 우리의 인생 최대의 급? 그런 생계수단이었는데 죽벌이라도 겨우했던 네, 거를 네, 네, 네. 홀라당 뺏기고 나 어머니하고 정진으로 다시 빈털터리로 나가면서 아 눈물 먹으면서 어떡해 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하나 하면서 야. 네, 참 쓸쓸했던 정말 쓸쓸하단 정도만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예. 네, 그래서 야. 사실 그게 뭐 결정적으로 이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결정적으로 결단을 딱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단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네, 네. 뭐 그전에는 그러면 뭐 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네네. 네. 어떻게 있었어요? 그 저희 친척들이 무산이나 이런 중국에 가까운 국경지대에 살면서 예. 네. 이 한국에 대한 정보는 많이 좀 들었었어요. 어떤 걸 들었어요? 일단 여기 오면 뭐 잘 정착할 수 있게 뭐 정착 지원금도 나오고 그리고 일단 집도 좀 예. 준다. 뭐 예. 그다음에 공부도 또 할 수 있다. 예. 그 한 요 정도의 그 세 가지 정도의 정보를 이제 많이 들었었어요. 저의 그 고모도 예. 한 몇 년 전에 와서 이미 여기 한국에서 살고 있다라는 걸 알았었고. 아. 네. 근데 뭐 가능하면 또 너무 낯선 곳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냥 이것도 내가 살아본 게 아니니까 맞아. 가능하면 버텨보자. 네. 북한에서. 네. 그래서 야. 그게 한 2년 정도 좀 버텼던 것 같아요. 그때가 16살이었군요. 네. 와 세상에.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한 2005년 정도에 청진에 있는 집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무산이라는 곳에 또 네. 친척들 집에 가서 이제 바로 오려고 했는데 예. 근데 또 브로커가 예. 연락이 끊겨가지고 아...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기다렸어요? 한국 네, 올 기다렸죠. 때를? 네. 아이고 세상에 저희도 사실 네. 많이 들었거든요. 네. 우리 대홍단에 살 때 네. 민박집이 하나 있었어요. 네, 네. 그 집은 진짜 잘 살아. 네. 왜냐면 그 집 아들이 한국을 갔다는 거예요. 네. 한국을 가서 돈도 너무 잘 벌고 달러로 해마다 돈을 보내온다는 뜬 소문을 우리 귀로 듣는 거지. 네. 야, 근데 한국에 갔는데 집도 줬다는 거예요. 와, 한국이 그렇게 잘 산다고? 네,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들으면서도 의심 반이었거든요. 그렇죠. 어땠어요? 네. 일단은 거의 정말 그 의심이 들고 그렇죠. 우리가 배우기로는 이제 미국 놈들의 그렇지. 통치받는 되게 가난한 식민지. 식민지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서 있을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남한을 재건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지. 좀 말도 안 되는 그래가지고 의심을 하죠. 처음에는 계속 의심을 했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돈이 계속 한국에 있는 친척들로부터 돈이 오고 와. 중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또 돈이 오고 하니까 와. 이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건 북한에서는 네네. 죽벌이밖에 못 했는데 네네네. 상상도 못할 금액이 오는 거야. 그렇죠. 거기서 한번 보내면 막 1년 놀고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네. 따지자면 그런 네. 돈이 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아. 뭐 이제 가자. 네, 소문이 진실로 바뀌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게 되죠. 말로만 들었을 때는 이랬는데 정작 네네. 돈이 오는 걸 보고 그렇죠. 네. 아 네. 맞구나. 네. 결심을 하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쪽에서 우리의 최대의 보루인 또 생계수단을 다 뺏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 나쁜 놈들이요.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버티고 싶었지만. 아 맞아. 그래서 네. 결정적으로 어떻게 출발하게 된 거예요? 한국에 연락했어요? 그래서 그 한국 브로커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는 그 시간 약속을 잡았죠. 두만강에서 뭐 몇 시에 건너자. 아니 그러면 네. 그때 네. 한국에 먼저 온 고모가 한국 오라고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고모를, 안 간다고 했다가 네네네. 다시 연락을 해서 한국 네네. 보내달라고 사정한 거예요? 사정한 건 아니고 그냥 이미 가겠다 하고 결심을 내린 다음에 무산에서 살면서 그 기다렸죠. 그 연락이 오기를. 예. 그래도 예. 고모가 괜찮았나 보다. 친족한테 돈도 보내줄 정도였으면. 고모는 아니고 또 다른 브로커가 있어요. 제 삼촌이랑 그 우리 그 사촌 동생들 이렇게 같이 건넜거든요. 예. 어머니랑 예. 그 외숙모님은 다시 그 먼저 예. 중국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다시 나오려고. 근데 연락이 두절이 돼가지고 그 사이에 저희는 먼저 그 브로커랑 연락이 닿아서 이제 한국행으로 출발을 했죠. 엄마 그러면 네. 어머니랑 헤어지게 되고 생사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같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한국으로 오는 과정은 어땠어요? 한국으로 오는 과정은 너무 재밌었죠. 너무 신났었죠. 아, 예. 잘 사는 나라로 가니까 신나. 그렇죠. 일단 예, 두려움은 없었어요? 첫 해외 여행이잖아요. 네. 대박이다. 네, 네. 네. 그렇지. 따지고 네. 보면 완전 스릴 있고 막 네. 일단 중국 대륙을 기차로 횡단을 이제 동에서 서로 서남 쪽으로 이제 횡단을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태국 그 메콩강 막 버트 타고 막 서구석 쪽 평생에 언제 그런 버트를 북한에 있을 때 못 타봤죠. 그치. 그런 걸 타고 한 3시간 또 달려서 메콩강을 뭐 산도 넘고 또 걷기도 하고. 근데 뭐 먹을 거 다 주지, 뭐 재워주지 하니까 완전 예, 완전히 필드 트립 같은 그런. 북한을 북한에 딱 있을 때가 제일 힘들었죠. 진짜. 그렇지. 북한을 딱 벗어나는 순간. 아, 예. 야, 모든 게 바뀌었구나. 그렇죠. 먹는 것도 달라지고. 맞아요. 사실 뭐 언제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벗어난 것 자체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살 것 같았고. 네.